캠핑카가 있으면 행복할까? 벌써 이 차를 만든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에 이 차를 만들 땐 설레임과 행복한 그 느낌, 아직도 나의 몸과 마음이 기억을 한다. 밤새 주문을 하고 해외 유튜브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 차를 만든 계기로 한동안은 국내 캠핑카 리뷰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나에게 도파민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캠핑카와 차박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수십 년 전부터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내지는 매너 문제, 그 중에서도 최근 극단의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알박기 텐트 문제와 차박지에서의 쓰레기 문제, 일부 몇몇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반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군중심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이 버리니까 나도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회피하는 군중심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누군가의 로망이었던 캠핑카 여행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한동안 차박과 캠핑카가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낭만과 로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뉴스에서는 캠핑카의 쓰레기 문제를 보도하고 공공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를 문제시한다. 같은 방송국 아닌가? 어디에서는 칭찬을 하고 어디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지 될까? 나는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딱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다. 코로나로 이동이 불편한 시기에 급성장한 최고의 비대면 여행, 캠핑카 여행. 이제 자유로운 해외여행 분위기 속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국내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엔저 효과로 라면 먹으러 일본에 간다라는 현상인 것 같다. 그동안 해외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니 그 기회비용은 모두 캠핑카와 차박 대신에 자유여행으로 쏠리는 것 같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능에서 캠핑카로 여행가자, 캠핑카 만들어서 차박을 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비행기 타고 일본, 대만, 동남아로 향하고 있고 나조차도 그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처럼 캠핑카의 볼륨은 신차 시장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중고 마켓에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차 문제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지금이 바로 중고 캠핑카를 구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캠핑카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전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탈출수단이다. 가끔 혼자이고 싶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 끊임없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떠한 인사이트가 필요할 때 나의 탈출수단이 되어준다. 아무튼 오늘도 나만의 낭만을 위해 떠나본다. 1박까지는 무리이고 당일치기로 떠나는 탈출여행.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해외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부대끼며 말문 막히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나에게 힐링을 주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듯하다. 한국은 이미 무례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느낌이다. 해외에서 바가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차박하면서 얼굴 붉히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